안녕하세요. 하이. 오늘은 걸그룹 아이칠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다음에 아이칠린이 새로 발표한 디미 가신지 그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칠린은 어떤 그룹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저도 솔직히 잘 아는 아주 잘 아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명한 메이저급 아직 그런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파란 창 녹색 창이죠. 녹색 창 검색부터 해서 나무위키 그거까지 잠깐 살펴보고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아이즐린 멤버는 이지, 제키, 준이, 채린, 예주, 초원, 지윤 소속사 KMENT 데뷔는 21년 9월 싱글 앨범 가차 이렇게 돼 있고요. 21년 9월이면 23, 24, 이제 2년, 만 2년, 이제 만 3, 이제 3년? 3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 올해는 22곡이나 지금 발표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위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 두 번째 미니 앨범, I'm Only. 이렇게 있고, 장르가 댄스 팝 발라드. 리듬 이지고, 소속은 케이미. 유통 카카오 게임 멤버 한 명씩 게임 지훈 2000년생, 이지도 2000년생, 즉 2001년, 준이 2002년, 메인 보컬의 메인 댄서 리드 보컬, 체린이 메인 보컬이 둘, 리드 댄서 예준, 초원이가 메인 댄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구름이와 아이슬린은 꿈 비전을 뜻하는 아이슬린과 휴식 또는 멋있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칠린이 좋아하다. 그렇고 처음에 가차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20만, 꼭꼭 숨어라 248만이었다가, 와, 이렇게 되네요. 1월 4일 날 발표한 곡은, 그러네요. 조회수가 엄청 안 나왔네요.
더 자세한 건, 각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2시간 전에 발표한 아이칠링의 디미고인지, 디미갓인지, 데미갓인지, 일단,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집 배경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많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에 치킨집은 자주 종종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늘 까고 파 까고 닭 하고 배달 이런 거를 이렇게 힙한 노래와 함께 이렇게 들으니까 좀 재밌네요. 그래서 좀 웃음이 나네요. Better know the risk is late. With my phone, you're gonna play. I'm back. Brand new flavor. Got a lone home. Another level. I'ma bring it back. 감정이 됐어. 똑같은 거 있어. 맛있겠다. 이 친구 먹는 건 예술이네. 이거 한번 다시. 오리지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아이찔린의 여섯 번째 디지털 싱글. 데미가 하시네요. 데미고가 아니라. 아주 재밌는 컨셉의 역시 재밌네요. 그 노래는 진짜 힙한데, 진짜 마늘 까고 양파 까고 튀기고 배달 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문한 손님이 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치킨에 대한 음악적으로는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뮤직비디오가 너무 재밌었네요. 아, 잠깐 이 친구 이거. 이 친구 이 모습 이거. 오늘 괜히 또 치킨 땡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거. 응? 비디오 듣고 왔는데요. 치킨을 직접 준비해서 양파 까고 마늘 까고 닭 튀기고 그래가지고 배달까지 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손님이 먹으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다시 올려놨는데 양념과 프라이드 반반인가 보죠. 네, 이상적인 장면이에요. 역시 힘들죠. 아이돌도 힘들어요. 1월 달에 나온 싱글 같은 경우 조회수도 보니까 그렇고. 부디 앞으로는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화이팅 할 수 있는 아이칠린이 됐으면 합니다. 네. 또 다음엔 더 좋은 곡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랑받고 그래도 히트곡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합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아이칠린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아이칠린 뮤직비디오를 새로 나온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데미가 뮤직비디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